지난 금요일에 함영주 교수님께서 영적 엔트로피를 줄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여호와를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었는데 금요일에 설교를 듣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라.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역학 제2법칙으로 모든 물질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엔트로피의 증가는 유용한 에너지의 감소를 의미하며 열이 발생하는 것은 질소에서 무질소로 변하는 과정이며 반대로 무질소에서 질소로 바뀌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로 임직을 받고 소그룹의 리더로 또 교사로 세움을 받게 되면 초기에는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하여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것을 엔트로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무질서의 증가,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려면 이 엔트로피의 증후군을 이겨내려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또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엔트로피 법칙은요, 영적인 가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의 1세대는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교회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 무질서의 증가, 우리의 가문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이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교육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뭘 가르치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무려 170번 나옵니다. 170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경외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거룩한 두려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떨고 공포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3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이 낳은 그 아들, 손주들까지 3대가 함께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3대까지만 언급하셨을까요? 4대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3대까지만 언급되는 것은 그 3대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3대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세대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대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세대가 뭐예요? 3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믿음의 3대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낳은 또 여러분의 그 자녀 손주들까지 믿음의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와 손주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3대가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고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요, 평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평생에다가 밑줄 짝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3대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언 2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3대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평탄한 날만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날에도,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고 시름할 때도, 고난이 겹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3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시대를 타다더라고요. 50년 전에 내가 살았더라도 우리 자녀들 반듯하게 내가 영적으로 교육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예,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하기가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3대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가나안 땅과 같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음행과 타락이 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가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미화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과 인본주의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수련회도 가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종교가 대학교예요. 이상하게 대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자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영적인 조기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에 내 자녀를 교회만 보내면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잘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와봐야 1년에 52시간밖에 안 됩니다. 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공각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제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지금 그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교육의 주체는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주체는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가 그 가르쳐야 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3대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아도 3대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약속을 하셔요.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거룩해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렇게 많은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만 설교를 해도요, 두 시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가운데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 딱 세 가지 복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요,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예수를 안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녀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너의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악인들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부모로서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하고 유능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지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이다라고 말하죠.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초라는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지식의 기초라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원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도 학문도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뭐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았고 세계 각 영역에서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 뇌가 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뇌를 분석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뇌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밤마다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축복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재물을 약속하셨어요. 물질에들 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유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은 뭐예요?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가 가장 우선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3대가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 믿음의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이 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를 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